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정설 잘 세고 힘차게 달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네, 행복을 꿈꾸며 희망을 네. 안고. 네,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매주 월요일 1시에 조옥정과 나연미 가요가 좋다. 네. 오늘 또 지금까지 보셨지만은 멋진 가수님들 많이 오셨죠? 네. 여러분들께 응원 드리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가수분들 나오실 때 박수 쫙쫙 좀 많이 치시고요. 네. 박수를 치면은 면역이 올라간대요. 요즘 뭐 코로나도 있으니까 많이 박수 쳐가지고. 네. 애들 둘이 생기면 코로나도 물러갔죠. 이 병이라는 건 네. 모든 것이 다 면역과의 싸움이에요. 그럼요. 네. 면역이 있으면은 그런 거 절대 못 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모실 우리 심보라님께서도요. 네. 저 우리 심보라님 앞에 누가 오면은 꼼짝 못 해. 네, 노래를 우리 심보라 가수님 그 들어보면은 네. 이 성량이 풍부하고 테크닉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감성이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매사 네. 저 심보라님은 네. 하시는 일이 네. 국어사전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존경스럽습니다. 네, 내가 항시 멋진 회장님이라고 하죠. 네, 우리 심보라님 모시고 네. 여자의 일생. 이 노래가 이미자 네네네네 유명한 네, 곡이잖아요. 네, 여자의 네, 이미자 선장님의 네. 여자의 일생을 네. 우리 심보라님의 버전으로 멋진 무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사랑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예. 하다 기면서 아참아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 목소리는 정말로 가슴에 확 달려옵니다. 이 여자이세는 말이에요. 여자이세는 저 우리 왕매니저 우리 누님이 18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만 들으면 우리 누님 생각이 나. 누님 보셨죠? 네. 아 누님. 네 전주님. 예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회장님 신곡도 준비 중이시죠? 네 준비하고 물망초라고. 있어요. 물망초라고. 네, 네. 네 진짜 멋진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죠. 네 기대해 보면서요. 정말로 네. 이 물망초라는 말은 그 꽃말이 뭔 줄 아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물망초. 네. 와. 회장님 안 되죠. 20원 안 되죠. 아, 근데 아니, 구정 때 떡국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나도 안 먹었어요. 한 살 안 네. 먹으려고. 그전에는 떡국 먹으면 한 살. 두 분이 네. 나이를 안 먹으려고 안 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었어요. 한 그릇 반 먹었어요. 옛날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 네. 막 먹었잖아요. 네. 이제는 하루하루가 금쪽입니다. 그죠? 그렇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우선 이 순간부터 이 순간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를 때로 다 묶어놓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건 온 인류의 꿈이요. 로망이고 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또 모처럼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인사말 네 주시죠. IW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힘드신데 구정 잘 세셨나요? 잘 세셨죠. 아 요즘에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뭐 더 뭐 확진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더 힘내시고 잘 참으시고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제 우리가 활기차게 이제 봄이 다가와요. 네. 이제 좋은 계절에 이제 또 꽃도 많이 피고 그러면 아마 좋은 바이러스 그 나쁜 바이러스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신보라 가수님께서는 물망초라는 제목으로 타이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노래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게 언제쯤 발표하나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물망초가 금방 필 겁니다. 기대하시다. 3월달에 꽃 피고 시작할 때 같이 그때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네네네. 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네. 두 번째는 길, 네. 세 번째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네 연속으로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주세요. 때로는 힘들었지 당신과 함께 하는 게 아무리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당신은 냉정했지요. 가슴 저이며 살아온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황혼길이란 세월 앞에서 너무나 작아진 당신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지는 날 여보 이젠
모든 아픔도 세월에 묶어갑시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게 아무리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당신은 냉정했지요. 가슴 조이며 살아온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황혼길이란 세월 앞에서 너무나 작아진 당신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지는 날 여보 이젠 모든 아픔도 세월에 묶어갑시다. 여보 이젠 두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살아 갑시다. 와, 가슴이 뻥 뚫리는 듯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 길이란 노래 좋네요. 네, 이번에는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아. 네. 우리 임영웅님의 타이틀곡이지요. 네. 네, 우리 신부라님의 버전으로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성원과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음악 주세요.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